바다는 국가 간 정보와 사람과 상품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공동시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죠. 따라서 세계 패권 전쟁은 제해권 확보하기 위한 해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과 같이 제한된 국토와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특히 취약한 육군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해양력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군력의 특성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일까요? 바다는 거대한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에 대한 접근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군사 집단은 해군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세계 지도력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해군력은 지구적 공공재와 세계 문제에 대한 개입 능력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구 면적의 29%는 육지이고 71%가 바다입니다. 육지는 군사활동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바다에는 국가가 없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군의 활동 범위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모든 정보와 상품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에 해군은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죠. 육군과 공군은 세계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소 어려운 요소가 있지만 해군은 공해상 통항의 자유를 누리며 즉시적 출동이 가능합니다. 또 세계 인구 대부분이 해안가에 살고 있으며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약 75%에 이르는 150여 개 국가가 바다에 접해 있고 그 국가의 중요 산업 시설과 도시 그리고 인구가 산업화 속도만큼 빠르게 해안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중심이 해안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장악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국가의 잠재력을 그대로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공공재를 장악하게 되면요, 국가 내부의 국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고요, 강대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조성해줍니다. 그리고 해군력은 세계 패권 또는 지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 조건을 갖추게 해주죠. 또 해군력은 패권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해주며 패권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적 수단을 제공해줍니다. 국제관계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양을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해양은 패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부와 자원의 보고입니다. 세계 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주도할 경제력과 세계 경제 질서를 보호할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자본, 자원 및 고가치 상품의 생산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패권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이런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해상 통제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적 패권 경쟁 측면에서 해군력은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세계 무역량의 95%가 바다로 수송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의 양과 중요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해상 운송은 상당히 저렴하게 많은 양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향후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상 무역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강대국들은 지속적으로 해군을 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해군은 세계의 주요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육지 자원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지자 해양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을 자국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한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죠. 이러한 해양 자원 쟁탈 시대에 해군력이 없으면 해양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이고요,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한 자격도 상실되게 됩니다. 자원은 국가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원이죠. 그런데 해양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무수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까지 찾아낸 해양 석유 부존량은 약 1조 6천억 배럴 정도입니다. 이는 육지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중 62%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저 석유 부존량은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매장되어 있죠. 당장 해저에 매장된 가스하이드레이트는 10조 톤 이상 추정되고 현재 소모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만으로도 향후 5천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자원을 확보하려면 해군력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해군은 세계 패권에 경쟁할 수 있는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게 해주는데요. 해군력은 세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한 해군력이 없으면 다른 대륙에 도달할 수 없고요, 세계 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국에 속한 해양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 패권 국가도 될 수 없죠. 당장 모델스키와 톰슨의 논문에 의하면 세계적 지도 국가로 출연한 국가는 세계 해군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지도 국가는 압도적 해군력을 독점적으로 가진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해군력은 패권 도전에 필요한 동맹을 획득하고 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연합 전투의 인프라를 제공하기도 하죠. 세계 패권 전쟁은 여러 나라가 동참하는 동맹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아테네의 델리안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해군력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동맹이었고요.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은 돌아가면서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해양 동맹을 이용했습니다. 20세기 초 영일 동맹은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해양 국가 간의 동맹이었고요. 이처럼 해군력은 패권 경쟁의 필수적인 동맹을 획득하고 동맹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 충돌 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미친 듯이 군비를 늘리며 해군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군만큼의 해군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반도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해군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중국과 싸워서 비
비등비등한 수준으로까지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